틀렸는지 알면 실력이 아주 좋으신 거고요. 어디가 틀렸는지 모르면 요약집을 뒤져봐야 됩니다. 요약집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내년에 넣으려고요. 네, 지문 정리가 다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 나왔던 지문들이기 때문에 한 번씩 하셨던 것들입니다. 저희가 만드는데 한 20시간 걸렸습니다. 아, 앞에 나와 있는 거는 개정된 지문, 2018년, 2019년 개정된 지문이고, 밑에 지문 정리라 되어 있는 것은 기출문제 지문인데, 죄다 틀린 지문만. 그래서 공법에는 2년 사이에 개정된 게 있으면 시험 문제가 꽤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2018년과 2019년 2년 동안 개정된 지문들만 쭉 모아놓은 건데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년에 보시려고요?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시간에 주택법 함께 봐 나가십니다. 주택법은 하면 쉽습니다. 하면 아주 쉽습니다. 우선 적용 범위 보게 되면 1번 공공택지 찾으셨죠? 우리가 공법 공부하시다 보면 공공이란 말과 민간이란 말을 각각 파악할 수 있는데 이 공공이란 말은 공익목적 또는 국가 지방자단체 정부 투자기관, 지방공사가 개입되면 모두 공공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공공사업에 의해 개발 조성되는 공동택 건설되는 용지를 공공택지라 표현하게 되는데 1번 국가 등으로서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2번 택지개발사업이란 말 쓰게 되면 택지개발사업 사업시행 방식이 수용 방식입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개발이란 말도 수용 방식으로 개발 사업하는 것입니다. 만약 시험에 산업단지 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택지 있다고 하면 걔는 뭐다? 공공택지입니다. 여기에 산업단지와 관련되어서는 국가산업단지나 일반산업단지라면 공예 공장이 만들어지는 공장 용지이지만 특별히 도시 첨단 산업단지란 말 기억나신다고 하면 그게 판교의 테크노밸리입니다. 그 판교 같은 경우는 연구 중심의 산업단지 조성하고 바로 주변에 아파트단지도 함께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산업단지 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택지 있다면 걔는 뭐다? 공공택지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은 수용 방식으로 개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에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서 착공신고 추천했습니다. 사용금사 줄쳐 놓습니다. 별도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합니다.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은 주택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승인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규모가 600세대 이상일 때 둘 이상으로 쪼개어 개발 사업하게 되면 공구별 분할 사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공구별 사업 가능 주택단지의 규모는 600세대 이상일 때 가능하고 공구마다 300세대 이상 갖춰져야 되죠. 그리고 3번 준주택입니다. 준주택은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시험에 나올 일 없겠지만 오노닥이란 말 기억나십니까? 오피텔, 노인복지주택, 다중생활시설, 기숙사. 특별히 다중생활시설은 흔히 고시원이라 불리는 것이 다중생활시설에 해당되고 얘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받아 만드는 것이지 사업계획 승인 대상 아닙니다. 그래서 막말로 노인복지주택의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일 때는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해야 된다. 이 말 나오면 바로 틀립니다. 그래서 오노닥이 네 가지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 아니라는 것만 하나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4번 국민주택에 관한 개념인데 국민주택도 작년에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 주실 것은 국민대 규모는 1호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이지만 최대 100제곱미터까지 건설할 수 있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6번은 올해 개정된 지문인데 하나 확인만 해 놓습니다. 단독택의 주거절 면적 산정 방법은 바닥 면적에서 바닥 면적 추천했습니다. 지하실,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 차고, 화장실 면적을 제외하고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본 건축물 지상층에 있는 부분으로서 복도, 계단, 현관 등의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제외한다. 그것을 확인만 해놓습니다. 주택법에서는 주택법의 적용 대상에서 보통 두 문제에서 세 문제가 출제되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1기, 2기, 3기 신도시를 개발 사업했는데 그 개발 사업하는 장소가 있다면 모두 공공택지입니다. 그래서 세종시의 경우에도 행복도시 만들면서 개발 사업했는데 이 세종시의 땅을 개발하게 되었을 때 그 토지 취득 방법은 매매 방법이다, 환지 방식이다, 수용 방식이다. 수용 방식입니다. 그 수용 방식에 따라 택지 개발 사업, 공동택 건설 용지가 조성되게 되면 죄다 공공택지이고 이러한 공공택지에 공동주택을 건설하게 되면 건설된 공동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은 분양받고 다음 주에 법이 바뀔 텐데 법이 바뀌게 되면 최대 10년간 전매 제한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10년 지나게 되면 아마 가격은 많이 올라가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공공택지에 많은 아파트가 건설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분양받고 싶어 하는데 그것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었고 그리고 공공택지에는 도시 기능이 충분히 갖춰진 곳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그런 주거 용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공택지는 주택법상 어느 정도 중요한 개념으로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수용 방식으로 개발하게 되면 죄다 뭐다? 공공택지라는 것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공공택지에 여러 사업 주체가 주택 건설 사업하게 되면 사업계획 승인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공간을 주택단지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 주택단지에는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이 주택단지 한가운데 폭 20m 이상의 일반 도로와 폭 8m 이상의 예정 도로가 설치되어 분리되면 각각의 주택단지로 본다. 그래서 28이란 말 기억나십니까? 로또 살 때 우리는 반자동이 있고 그 반자동 살 때 20과 8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데 일반 도로 이야기 나오면 도로의 폭이 얼마? 20m 이상. 예정 도로 이야기 나오면 얼마? 8m 이상의 도로가 설치되게 되면 그 주택단지는 분리된 별개의 주택단지가 되게 됩니다. 28이란 말 기억해 놓으시고 오늘 이 수업 듣고 나서 로또를 한번 구입해 보는 것도 재밌습니다. 반자동으로 20과 8을 넣고 그리고 이 주택단지에는 공구별 분할사업 가능한데 이 공구별 분할사업 가능한 것은 주택단지의 규모가 얼마? 600세대 이상일 때 가능하다라는 것 기억만 해놓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공법 전반에는 분할 방식으로 각종 개발 사업을 하는 것과 결합 방식으로 개발 사업하는 것 그리고 통합 방식으로 개발 사업하는 것이 있는데 분할 사업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인 때는 분할 방식 가능하지만 남의 둘은 안 됩니다. 그리고 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분할 결합 가능한데 통합이란 이야기 안 나옵니다. 반면 재건축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정비 사업의 경우에는 세 개 모두 가능하다라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만약 시험에 도시군 계획설 사업 결합 방식으로 사업할 수 있다 그 말 나오면 바로 틀린 것으로 다만 주택법에서는 분할 사업을 허용하고 있는데 그 분할 사업 형태는 공구별 분할 사업이라는 것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주택단지에는 주택을 건설 공급하게 되는데 주택법상 건설 공급 가능한 주택은 광해 단독택 중에 공간 그리고 공동주택 중에 기획사는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할 수 있는 주택 범위에서 제외시킨다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노닥이란 말 기억납니다. 그래서 이 오노닥에 대해서는 준주택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다만 이 시험은 이 문제는 29회 때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나올 일 없겠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억하실 것 사업계획 승인받아 시장이 살고 있는 공간이나 오피스텔이나 노인복지주택, 다중생활설, 기숙사 이 다섯 가지 형태의 주거 형태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 아닙니다. 건축 허가받는 것이지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하는 것이 못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주택을 분류하다 보면 자금 차이에 따라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을 각각 구분하게 되는데 이 국민주택과 관련되어서는 국가 등의 공공이 건설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과 주택도시기금의 자금 지원받아 건설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국민주택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택법상 저 국민주택의 규모는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최대 100제곱미터까지 국민주택 규모를 할 수 있는데 특별히 주거 전용 면적을 계산할 때 나는 살아오면서 안목지수란 말 들어본 적 있다? 안목지수. 눈으로 보는 지수. 이 주거전용 산정 방법에 있어서 단독택과 공동택을 달리하고 있는데 단독택의 경우에는 바닥 면적을 기준으로 주거 전용 면적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 바닥 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벽 기둥에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통용 면적을 바닥 면적이라 하고 공동택의 경우에는 외벽 내부선을 기준으로 주거 전용 면적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주택과 관련되어 주택 끝에는 벽이 네 군데 있을 겁니다. 저 벽 가운데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용 면적을 계산하게 하면 얘는 바닥 면적이 되고 벽 면적이 일부 차지하게 됩니다. 반면에 공동택의 경우에는 외벽 내부선 기준으로 주거 전용 면적을 계산하다 보니 벽 면적 일부가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벽 중심선으로부터 외벽 내부선 사이의 공간 이 벽 부분이 공동택 계산 방식에서는 빠지고 단독택의 경우는 포함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30평짜리 단독택과 공동택 면적 계산하게 되면 이 단독택이 실제 사용하는 공간이 2평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방금 단독택과 관련된 면적 계산에 바닥 면적에서 지하층과 지상층에 본 건물과 분리되어 있는 창고, 차고의 공간은 주거 전용 면적에서 제외시킨다. 그래서 아주 예전에 또는 주변에 단독택 보시게 되면 단독택 단지 안에 화장실이나 차고가 본 건물과 분리되어 있는 경우 있거든요. 그런 공간은 주거 전용 면적에 포함한다. 제외시킨다. 제외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단독택 중에 다가구 주택은 공동주택과 실제 차이 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두 세대 두 가구가 함께 사용하게 되는 계단, 복도, 현관이 있다고 하면 그러한 부분은 주거전용 면적에 포함한다, 제외시킨다, 제외시킵니다. 그래서
단독택과 관련되어서는 바닥 면적에서 주거 전용 면적 계산하는 반면 공동택의 경우는 외벽 내부선 기준으로 주거 전용 면적을 계산할 때 이 공동택에도 두 세대 이상이 함께 사용하게 되는 계단, 복도, 현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주거 전용 면적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합니다. 얘는 무엇입니까? 공용 면적. 공용 면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거 전용 면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각각 파악해 놓습니다. 올해 개정되었기 때문에 얘만 한번 더 기억해 놓습니다. 다가구택도 일반 공동택과 똑같이 두 세대, 두 가구와 함께 사용하는 계단, 복도, 현관은 주거 전용 면적에서 제외시킨다. 그리고 7번입니다. 도시형 생활택이란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300세 미만 추천했습니다. 국민택 규모에 해당되는 주택을 말한다. 그리고 8번 찾으셨죠. 원룸형 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택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주택으로서 아파트부터 다세대택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다음 요건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세대별로 독립 주거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 설치할 것. 그리고 욕실, 보일러실 동원해 놓습니다.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가끔 과거 기출문제 출제되었을 때 1번 서술하고 바로 2번에 보일러실 대신 부엌을 제외한 곳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해야 된다. 그렇게 틀린 문제가 나온 적 있습니다. 침실과 분리되어야 되는 것은 욕실과 보일러실이지 부엌은 아닙니다. 그리고 3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두 개의 공간을 구성할 수 있고 원룸택의 최대 주거적 면적은 50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지하층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그래서 아파트 연립 다세대택 가로 해놓은 것과 함께 박스의 4개 요건이 원룸형 주택의 건설 기준이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9번입니다. 준주거적 또는 상업지역의 원룸택과 도시형택 외주택에 있어서는 함께 건축할 수 있다. 용도 지역 장소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잠깐 구분해 주실 것이 있는데 여기 주택법에서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다양한 주택을 다루고 있습니다. 나는 행복주택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다? 행복주택. 장기 전세주택. 예. 그런데 그거는 주택법에 없고 다른 법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은 임대주택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분양 목적으로라는 주택법에서는 다루지 않고 임대주택과 관련된 법률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는데 이 도시형 생활택은 1인 가구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도입한 제도로서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하게 되었을 때 그 세대수는 몇 세대까지 가능하다? 300세 미만입니다. 만약 시험에 사업계획 승인받아 500세대의 도시형 생활택 건설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린 것으로 이 도시형 생활택은 주차장을 확보하게 되었을 때 주차장이 세대당 0.5대 확보하면 도시형 생활택을 건축 허가받아 만들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 승인받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도시형 생활택은 많이 만들어지게 되면 주차장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많이 만들게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받더라도 300세 미만까지만 건설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이 도시형 생활택과 관련된 종류는 단정 연립, 단정 다세대, 원룸택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나는 원룸택과 관련된 5개 건설 기준 잘한다. 최대 주거적 면적은 50. 최대 주거적 면적은 50. 30 이상일 때 투룸으로 만들 수 있다. 그것만 눈에 익혀놓습니다. 그리고 건축 제한과 관련된 사항으로 원룸형 주택은 85제곱미터 초과하는 딱 한 세대의 도시형 생활택 외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데 저 원룸택이 만들어지는 곳이 상업지역 그리고 준주거지역인 경우에는 방금 지문에 보셨듯이 주거 전용 면적 관계없는 세대수 관계없는 도시형 생활택 외주택과 함께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룸택은
원주택을 관리하기 위한 주인 세대가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85조나 초과하는 딱 한 세대만 함께 만드는 것이 원칙인데 어디에?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건설하는 원주택의 경우는 주거 전용 면적 제한 없습니다. 세대 제한 없는 일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다. 그렇게 구분해놓습니다. 워낙 자주 시험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형 혜택은 이 정도는 꼭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10번입니다. 세대 구분형 공동택이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동택을 말합니다. 나는 잘한다? 모른다? 올해 나올 텐데요. 나옵니다. 아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확인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 형태의 경우에는 각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욕실, 부엌, 현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의 나번을 잠깐 봅니다.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욕실, 부엌, 그리고 현관입니까? 구분 출입문입니까? 구분 출입문. 그래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기존 아파트를 개조하게 되면 현관 대신 구분 출입문이라는 말 쓰는데 딱히 구별할 의미 없습니다. 다만 법을 만든 사람이 서로 다른 사람이다 보니 자신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 현관 대신 구분 출입문으로 표현했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납은 보게 되면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의 연결문 또는 경량 구조에 경계벽 설치할 것. 그러면 연결문이나 경량 구조에 경계벽 설치하는 목적은 쭉 분리해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까? 통합하여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까? 통합하고자 하기 때문에 경량 구조에 경계벽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동택관리법과 관련되어 가본 보게 되면 구분된 공간 세대 수는 기존 세대 포함하여 두 세대 이하일 것. 그러면 내가 40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얘를 세대 구분공택으로 만들게 되면 기존 한 세대 포함해서 두 세대 이하로 하면 저 40평에 살고 있으면서 나는 방을 네 주각 만들 수 있다? 하나만 더 늘릴 수 있다? 하나만 더. 하나만 더. 그래서 기존 세대 포함해서 두 세대 이하로 한다. 이 말은 현재 내가 40평에 살고 있다고 하면 딱 한 세대가 더 살 수 있도록 집을 쪼개는 것은 가능한데 40평을 10평씩 네 조각으로 내는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랍은 보게 되면 구조, 화재, 소방, 비난, 안전 등의 관계 법령에 정하는 안전 기준을 충족할 것.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 강의실이 있는데 강의실과 사무실 사이에 경계벽이 있거든요. 저 경계벽은 대충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소음이 다 전달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화재 발생하게 되면 저 경계벽은 쉽게 화재 타버릴 겁니다. 대신 아파트의 특정 세대에 화재 발생하면 인접한 세대에 화재가 쉽게 인화된다? 불에 거의 안 탄다. 안 탑니다. 왜냐하면 세대와 세대 사이에는 불에 잘 견딜 수 있는 내화 구조로 경계벽 설치했기 때문에 화재와 관련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기존 공택을 개조하게 되면 두 세대 분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경계벽은 대충 만드는 경량 구조이겠습니까? 아주 탄탄한 구조이겠습니까? 경량 구조는 건설할 때만. 사업계획 승인 대상, 사업계획 승인받아 세대 구분공택 건설할 때는 경량 구조이지만 기존 아파트를 두 세대로 분리하게 되면 그때 세대와 세대를 구분하는 경계벽은 옆에 생활할 때 발생하는 다양한 소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소음이 바로 옆에 들리게 경계벽을 만들어야 된다. 차단될 수 있는 탄탄한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탄탄한 구조로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경량 구조란 이야기는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하는 세대 구분공택에 적용되는 건설 기준이고 공동택관리법에 따라 개조하는 때에는 경량 구조란 말 나오면 안 됩니다. 지금처럼
구조, 화재, 소방 등의 관계 법령이 정하는 안전기준 모두 충족하게 만들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대충 만들면 된다 안 된다. 대충 만들면 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라고 이해해놓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 분홍택을 전 세대를 만들게 되면 공동단체가 만약 500세대 있을 때 모든 세대가 세대 분홍택이라면 실제 거주하는 세대는 1000세대이거든요. 그러면 원래 500세대 살 수 있도록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갖춰놨는데 실제 거주하는 세대가 1000세대라고 하면 좀 비좁아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 비좁아 보이는 것을 법에서는 뭐라 한다? 과밀화 현상이라 하고 그 과밀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실제 이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곳은 어디다? 서울입니다. 서울에는 밤 3시에도 집에 가기 편합니다. 괜한 얘기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살기 좋은 서울에 만약 새로 대학이나 또는 공원이나 산업단지나 연구소나 회사를 많이 만들게 된다고 하면 서울에 인구 집중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이 서울 면적은 그런 공간을 모두 감당할 수 없는 비좁한 곳이 되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곳에 더 살기 좋게 만들게 된다고 하면 땅값 올라가는 거 뻔하거든요. 우리 동양에서 일본 빼고 살기 좋은 곳 찾으라고 하면 아마 홍콩일 겁니다. 지금은 데모 때문에 난리 아니지만 지금 홍콩에 10평짜리 아파트 가격이 10평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하면 아파트 가격은 한 얼마이다? 홍콩 10평이 20억입니다. 그래서 홍콩 같은 경우는 평당 2억인데 서울 강남이 그거 따라가려고 지금 평당 1억 정도까지 올라가는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구 유입 시설을 만드는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방에 쾌적한 살기 좋은 곳을 계속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현재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과밀화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아예 세대 구분용택의 세대수를 제한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일 겁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전체 세대 중에 얼마? 3분의 1. 전체 주거지 면적이 얼마? 3분의 1까지만 세대 구분용택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고 공동택관리법의 경우에는 답은 찾았죠.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 동에 해당 동 동을 해놓습니다. 전체 세대의 3분의 1, 3분의 1 추천했습니다. 각각 넘지 아니할 것. 그러면 이제 다시 하나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시험에는 빡세운 문제 던져놓게 될 겁니다. 다음 중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하는 세대 구분형 공택의 건설 기준이다. 잘못된 거 찾아라. 또는 옳은 것, 짝지어진 거 찾아라. 그렇게 시험에 내게 될 겁니다. 그럴 때 공동택 관리법에 따라 기존 공택을 세대 구분형 공택으로 개조하게 되었을 때 그 건설 기준을 집어넣고 틀리도록 유도하는 것이 올해 시험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은 여기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하는 세대 구분형 공동택의 경우에는 전체 세대 수와 전체 주거 전용 면적에 각각 3분의 1이란 말이 각각 들어가야 되고 개조하게 되면 전체 세대의 10분의 1 한 개 동의 전체 세대 3분의 1까지만 개조할 수 있다는 것 각각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기 전체 주거지역 면적의 3분의 1까지만 세대 구분형 공택으로 건설할 수 있다. 얘는 개조 시에는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면적에 관한 요건은 건설했을 때만 적용되는 것이고 기존 공택 개조할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계벽의 구조를
경량 구조로 할 것. 경량 구조의 반대말은 중량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에 세대 간을 구분하는 벽에 못을 박으려고 하면 못이 튕겨나지, 못이 박히지 않습니다. 드릴 이용하면 박힐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못이 튕겨나가거든요. 그런 경계벽이 있다면 걔는 중량 구조이고요. 대화 구조. 반면에 쉽게 훼손할 수 있는 구조가 있다면 걔가 경량 구조일 겁니다. 그래서 경량 구조의 경계벽 설치할 것은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하는 경우에는 경량 구조이지, 개조할 때는 경량 구조를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것만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기존 세대 포함해서 두 세대 이하로 할 것. 얘는 개조할 때는 적용되는 이야기지만 건설할 때는 적용된다 안 된다. 개조할 때만 기존 세대 포함해서 두 세대 이하로 하고 건설할 때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지금 건설 시의 기준과 개조 시의 기준이 서로 차이라는 것을 잡아내셔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건설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건설은 실적으로 사실 40평대 아파트 만들어지게 되면 아마 개포일단지에 만들어질 것 같은데 주인이 20평에 살고 10평 해서 세 세대에서 공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인이 이걸 분양받게 되면 주인이 살겠습니까? 세 칸 다 임대 놓겠습니까? 개포 종일단지 바로 옆에는 삼성의료원이 있거든요. 그리고 백화점도 군데군데 좀 몇 군데 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임대하게 되면 오피스텔이 그 동네에 한 80만 원이 임대되는데 얘는 아마 한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받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여기 100, 여기 150 넣으면 350 넣으면 아주 생활이 편할 것 같습니다. 아주 생활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끔 지방 분교라 불리는 곳 중에 좀 학교 기능이 좀 큰데 불구하고 기숙사 부족한 곳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런 곳에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못하지만 3년 전만 하더라도 40평대나 60평, 64평 아파트 있거든요. 그 64평 아파트를 방을 5개 있는데 64평이 방 5개거든요. 방마다 따로 학생들 임대 놓습니다. 그러면 방마다 한 50만 원에서 60만 원씩 받거든요. 그래서 50에 방 5개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괜한 엉뚱한 이야기만 들었나 봅니다. 나중에 펀딩이라는 게 있거든요. 클라우딩 펀딩이 있거든요. 내가 동네에 좀 이름 있는 사람이고 내가 동네 사람들에게 신뢰주면 서울의 부동산 개발 호재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잘 모르시는데 자율형 주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울 강북이나 또는 강서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서울 논현동 쪽에도 단독택이 꽤 많은 게 있는데 그 단독택 하나 또는 두 개 구입해가지고 자율형 주택을 만들게 되면 그걸 임대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로 임대소득이 따박따박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대신 서울의 강남 쪽에 땅 한 평이 지금 평당 8천 정도 하거든요. 단독택 부지가. 그거 한 100평이나 80평짜리 사다가 밀어버리고 다가구택 하나 짓든지 다세대 주택 지어놓고 임대하면 임대소득 따박따박 잘 나올 겁니다. 나는 그 돈 없으니까 펀딩 받아가지고 한번 투자하는 것도 괜찮으시고 시간 지나면 어차피 가격은 오르면 내가 지금 초창기에는 투자 받아 하고 한 5년 정도는 투자 수익을 다 나눠주셔야 되겠지만
한 5년이라는 시간 지나게 되면 부동산 가격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 시세 차익을 내가 가질 수 있다고 하면 클라우딩 펀딩 받아가지고 투자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겁니다. 이상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결론은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건설하는 세대 군용주택과 개조하는 세대 군용주택에 있어서 전체 세대수 나오게 되면 건설시에는 3분의 1, 개조시에는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 면적에 관한 요건이 있다 없다. 면적 요건 없습니다. 동에 관한 요건 여기에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동의 세대의 3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개조할 때만 적용되는 요건이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존 세대 포함하여 두 세대 이하라 할 것. 얘는 개조할 때만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경량 구조의 경계비라는 말은 건설할 때 요건이라는 것을 각각 구분해놓습니다. 그걸 꼭 한번 확인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11번과 12번에 대해서는 그냥 보고 지나십니다. 장수명 주택. 세종시 다정동에 지난달에 만들었습니다. 저 세종시 다정동이 어딘지 모르지만 우리한테 연락도 안 해주고 다정동의 장수명주택을 국내 1호를 만들어놨습니다. 아파트입니다. 장수할 수 있는 주택이 아니라 수명이 긴 주택. 그리고 건강진양주택이라고 하면 아토피 등의 피부병을 피부병 발생을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주거 형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에너지라경 친환경주택,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이해해 놓습니다. 그래서 11, 12, 13번은 그냥 한번 보고 지나가시는 걸로. 그리고 14번 찾았습니다. 복리설이란 유치원 동그라미 놓습니다. 등의 공동지설 말한다. 하나, 기억할 게 있습니다. 주택법에는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이라는 것이 있는데 얘가 정비법 넘어가면 정비법에서는 정비 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로 각각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법상 부대시설은 도정법에서는 뭐라 표현한다? 정비기반시설. 그리고 주택법상 복리시설을 도정법에서는 뭐라 표현한다? 공동이용시설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이 공동이용시설과 관련되어 도정법에서는 유치원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택법에서는 복리시설에는 유치원 포함됩니다. 그래서 얘를 작년에 시험에 한번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힘들더라도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유치원은 주택법에서는 뭐다? 복리시설이다. 그것 구분해놓습니다. 그리고 재미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난방 방식과 관련되어 지역 난방 방식을 주변에 볼 수 있다면 얘는 간선시설에 해당하게 됩니다. 반면 중앙 집중 냉방 난방 시설이 있다고 하면 얘는 부대 시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개별 세대에 보일러 두고 있는 개별 난방 방식이라면 부대 시설이다. 얘는 전유 부분에 존재하기 때문에 부대시설이라는 말 자체를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것만 구분해 놓습니다. 그래서 지역 난방은 간선시설이고 중앙집중 냉난방시설이 있다면 얘는 부대시설 될 수 있지만 개별 난방은 전유 부분에 설치한 것으로서 부대시설이라 표현하지 않는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15번 간선시설 찾으셨죠? 도로 상하수 등의 주택단지 안에 기관시설을 주택단지 밖에 같은 종류의 기관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합니다. 특별히 가스, 통신, 지역, 난방 세 개 가로 해놓습니다. 이 세 개는 주택단지 안의 기관시설을 간선시설 범위에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간선시설은
단지 안의 도로와 단지 외부 도로를 연결한 시설을 간선시설이라 표현하고 진입도로와 지역난방시설이 가장 대표적인 간선시설에 해당한다. 그렇게만 구분해놓습니다. 그리고 주택건설 절차 함께 보십니다. 우선 1번 보면 사업 주체 차시였죠. 주택법은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사업 주체라 하고 이 사업 주체는 사업계획 승인받아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 주체가 사업계획 승인받아 주택건설 사업하는 것을 우리는 1단계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는 사업계획 승인받은 자는 착공신고하고 공사 개시하고 그 공사를 모두 완료하면 사업계획 승인받은 대로 공사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사용검사에 관한 절차를 거치도록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사업체와 관련되어서는 국가를 포함한 공공사업주체와 민간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특별히 민간은 등록사업자와 주택조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 등록사업자는 주택건설사업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하고 주택조합은 조합세 건설하는 자를 말하는데 이 주택조합이 진짜 조합택 잘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열의 아홉은 엉터리거든요. 그래서 이 조합 가입에 대해서는 항상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신 내가 하면 대박납니다. 내가 하면 대박나고 내가 가입하면 쪽박차기 짝 좋은 그런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시험에 매년 주택조합에 관한 문제를 시험에 냅니다. 워낙 사회적 이슈가 심하기 때문에 이 주택조합에 관한 사항을 자주 시험에 출제하는 것으로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합과 관련되어서는 조합 설립 절차와 조합 구성에 관한 사항 그리고 주택조합이 시행하는 조합세 건설 업무에 관한 사항 이러한 세 파트를 도대로 해서 내용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올해도 시험 문제 나올 겁니다.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선 동그라미 1번입니다. 연간. 연간이란 말 보게 되면 1년이죠. 1년 동안 도시형 생활택을 30세대 이상 건설하거나 연간 만 종타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만약 도시형 생활택이란 말이 없다고 하면 연간 20세대 이상일 때 등록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려는 시공추천호수입니다. 등록사업자는 다음 요건을 각각 갖춰야 된다. 잠깐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국장에게 등록하고자 한다면 법인인 경우에는 자본금이 3억 원 이상이고 개인은 자산평가액이 6억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6억은 3 곱하기 2하면 6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택건설과 관련된 전문기술자 1명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등록하게 되면 시행하는 것이 목적이겠습니까? 시공이 목적이겠습니까? 시행. 그런데 저 시행 외에 시공이란 업무까지 업무 영역을 넓히게 되면 시공은 두 글자이죠. 그래서 3 더하기 2하면 법인의 경우는 자본금이 5억 원. 개인의 경우에는 곱하기 2하면 10억 이상일 때 시공까지 할 수 있고 전문 기술자가 한 명 필요한데 여기에 시공까지 더하고자 한다면 2를 더하면 전문 기술자는 몇 명? 3명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본금이 5억이고 개인은 자산평가액이 10억 이상일 것. 이 이야기는 시행할 때 요건입니까? 시공할 때 요건입니까? 시공할 때. 시공이란 두 글자가 추가되기 때문에 5억, 10억 필요하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 건축 분야나 토목 분야 기술자 3명 이상 보유할 것. 이 3명이라는 것도 한 명에서 2를 더하면
3명 되는 것이죠. 법 잘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13페이지에 적어놓는 건 주택건설 실적이 100호, 100세대 이상인 때에는 시공까지 할 수 있다. 이걸 확인해 놓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등록사업자와 관련되어 주택건설 실적 나왔을 때 5년 나오면 100, 3년 나오면 300세 나와야 됩니다. 5년일 때는 100, 3년일 때는 300. 그래서 우리가 잠깐 다시 이해하실 것은 등록사업자는 연간 20호,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5년이라는 시간에 매년 20호, 20세대의 주택건설 사업 했다고 하면 100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5년 나오면 100, 3년 나오면 300세대. 여기 3년 300은 주택 상환사채 발행할 때 그리고 6층 이상의 주택 건설 할 때 등록 사업자인 사업 주체 주택 건설 실적 나왔을 때는 항상 3년 300이고 5년 나오면 100으로 기억해 놓습니다. 3번에 대해서 그냥 지나십니다. 그리고 4번 그냥 지나십니다. 4번 그냥 한번 보십니다. 지나가 상관없는데 그냥 보십니다. 최근 3년간 300세대, 3년 300이죠. 공동주택 건설 실적 있는 등록사업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6층 이상인 주택 건설할 수 있다. 그래서 등록사업자와 관련되어 주택 건설 실적은 5년 나오면 100, 3년 나오면 300. 그렇게만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5번부터는 취업 따십니다. 요즘 컨디션이